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하는 곳은 경기도 양주 하루 여행 기록입니다. 장흥에 있는 민복진 미술관과 장국진 미술관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습니다. 민복진 미술관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서 통합 입장권을 구입하면 두 군데 다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민복진은 양주 태생인데 그는 한국 현대 조각의 선구자입니다. 그의 일반 조각품은 모자상, 가족상 등 사랑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일관성 있는 조형 세계를 보여줍니다. 민복진은 기념동상과 환경조형물 제작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매표소를 통과하면 조각공원이 있는데 처음에 만나는 작품들은 대부분 이고장 출신 조각가인 민복진의 작품들입니다. 화가 장국진은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 등과 함께 한국의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2세대 서양화가입니다. 장욱진은 가족이나 나무, 아이, 새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소재들을 주로 그렸습니다.
양주 옥동정원에서는 시원하게 떨어지는 분수를 감상하며 호숫가를 산책하기 좋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 때리기도 좋겠어요. 양주 나리공원은 별도 영상으로 소개한 곳이지만 그렇다고 양주를 소개하면서 뺄 수는 없겠죠. 가을철 양주 나리공원은 가을꽃 백화점이라 불러도 될 만큼 다양한 종류의 가을꽃이 핍니다. 오늘은 양주 하루 여행으로 가볼 만한 곳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